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띠의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말띠 자체가 성향이 온순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추진력도 있고, 근데 말띠가 작년 재작년까지 삼지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말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올해 2020년 경자년에는 말띠 분들이 좀 더 새로운 변화 또는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좀 더 생활에 탄력이 있고 또는 생활에 변화가 있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부터 말띠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자체가 기민하고 활력으로 충만한 물병자리는 다양한 변화 또는 자유로운 활동, 머리가 명석한 물병자리는 모든 거에 앞을 서서 끌고 가려는 욕구 또는 성공의 과도, 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생활을 갈망하고, 두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기발한 생각 같은 거나 순발력을 나타내는 띠이기도 합니다. 좋은 건 다 있네. 응용과 노력과 추진력과 이 모든 것이 결합했을 때 이분들은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 물병자리 자체가 그 좌와 우, 그러니까 흑과 백이 이 장갑처럼 흑과 백이 정확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말띠의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예요. 통찰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성도 있는 분들입니다. 개성이 풍부하면 좋은 거예요, 요즘 세상은. 영광과 총명함을 가지고 있고요. 설득력이 뛰어나고 또는 그 이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오만한 면도 있는 거죠. 또 이기적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약간 배타적인 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띠의 양자리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예요. 무한한 열성과 사랑을 미혹하기 시키는 천진남.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수한 면이 되게 강한 분들이에요. 소유욕도 강하고요. 또는 정이 많고 인정도 많아요. 모든 타인의 양보심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양자리가 참 성격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말띠의 황소자리입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야심을 품고 다 타인을 통해서 열심히 뛰다보는 성격 또는 인내와 근면성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앞을 향해 전진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깐잠깐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성공의 가도를 거넬 수 있다고 봐요. 추진력도 있고요. 통찰력도 있고요. 또 밑에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러다 보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거고, 또는 예술적으로도 끼도 타고난 분들어 또 체육적으로도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 가면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말띠의 쌍둥이 자리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예요. 이변성이 강하고 남들과 대립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면이 아주 팽배한 분들이에요. 물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들도 이길 수도 있지만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4차원 같은 분들도 많고, 때로는 뭐 저희 같은 무속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뜰수 없는 관계이긴 하네요. 네,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저도 무속인이니까 무속인을 나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띠의 계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계자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계자리 말하기 전에 제 주위에 계자리인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신중하면서 진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현실과도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계자리 자체가 워낙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다 보니 뭐 인테리어 하는 분들 또는 저희 같은 무속인들
또는 예술 방면에 좀 탁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말띠 계자리 자체가 그런 로맨틱하면서도 그 자기의 개성이 있고 또는 이런 인테리어나 예술 쪽으로는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자리이신 분들이 미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 쳐주세요. 그다음에 말띠의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항상 자기가 성공가도를 건너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남의 참견을 어떤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나의 의견과 나의 판단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를 바라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강하고 자기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공 가도를 건너다 보면 승리자라고 저는 봅니다. 말띠의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예요. 고상화되어 우아하고 또 그 행동의 실천자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하기를 바래요. 어떤 한편은 보수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왜 내 나만의 개성을 갖다 보니까 창조 정신이 좀 투철해요. 저도 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창조거든요. 창조적인 정신이 좀 있다고 봐요, 이분들은. 다음에 말띠의 천칭 자리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 자리인데요. 교양이 느껴진대요, 이분들은. 교양 있고 평화주의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성격이 온화하고 착하겠죠. 그러다 보면 착하다 보면 자주 사기도 맞습니다. 팔랑귀는 안 돼요. 남들의 말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한 번 정도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랍니다. 말띠의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정갈자리예요. 천성적으로 매력이 타고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있고요.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선동력도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나 봐요. 그리고 민첩한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갈 자리도 되게 매력 있는 자리고 좋은 자리네요. 좋은 말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부러워. 생각도 그대로 하고 말도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물론 뭐 내 행동과 뜻과 결렬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타고난 성품과 모든 게 갖춰진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갈 자리는 제가 부러운 자리입니다. 말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인데요. 조금 신경질적이다 보다 피곤한 면도 있나 봐요. 날카로운 면도 있고요. 네, 다혈질인 분들이 많나 봐요. 좀처럼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대요. 쉬엄쉬엄 가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느긋함을 조금 유지하면 좀 더 성공의 가도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띠의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천성적으로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희생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계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스님이나 목사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아시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은. 네, 오늘은 말띠의 별자리를 이렇게 봤는데요. 최대한대로 제가 아는 나는 말씀을 드렸지만 미흡한 면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